판매량 급감과 일본산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닛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철수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철수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기존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란 지적이다. 기존 고객들의 차량 사후관리 AS는 물론 최근 3년 내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의 무상수리 보증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닛산은 물론이고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인피니티 차량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의 닛산의 국내 시장 철수 관련 보도 이후 국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기존 닛산 고객들의 문의 관련 글이 잇따르고 있다. FT는 회사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 닛산 자동차가 지난 8월 한국에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수설과 관련해 닛산과 닛산의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의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닛산 코리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측성 보도에는 내부 방침상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는 게 회사 공식 입장이다. 고객센터 역시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객 불안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실제 한일 경제 전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철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철수 후 적절한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 등의 파장도 예상된다.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 신차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닛산 자동차는 지난 2004년 3월 한국 법인을 세웠다. 인증 절차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인피니티 브랜드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 차 SUV FX35, FX45 등을 판매했다. 2008년 닛산 브랜드마저 들여오며 현재까지 연평균 4,800여 대의 차량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2016년 하지만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조작 등으로 홍역을 치른 후 디젤차 판매가 중단되며 판매 모델이 줄었다. 또한 SUV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주력 제품군이 알티마, 맥시마와 같은 세단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닛산 코리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SUV 무라노, 순수 전기차 신형 리프 등 친환경 정책으로 국내 시장 판매 전략을 세웠으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여기에 한일 경제 전쟁으로 인한 불매운동마저 확산하면서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다. 닛산은 올해 1에서 8월에 한국에서 인피니티 브랜드를 포함해 3,581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7% 줄어든 것이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닛산은 2,253대, 인피니티는 1,328대를 각각 판매했는데 판매 감소율은 닛산이 더 심각하다. 닛산과 인피니티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6%, 7.8% 감소했다. 닛산뿐 아니라 8월 일본 자동차의 전체 한국 판매량도 1,398대로 지난해 대비 56.9% 급감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닛산 코리아의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의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 닛산은 신차 구매 고객에게 3년 동안 10만 킬로미터의 일반 부품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닛산 코리아가 철수하게 되면 고객들은 사후관리 AS 등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국내 법인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닛산 코리아가 AS 등을 위해 일부 직영 서비스 센터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고객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닛산 코리아는 현재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창원, 전주, 원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인데 거점 지역을 제외한 곳의 서비스 센터가 문을 닫으면 단순 부품 교체 등을 위해서 2에서 3시간 떨어진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닛산 코리아가 사설 서비스 센터 등과 계약을 맺고 남은 보증 기간을 처리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 닛산 차를 보유한 고객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철수 시 보증 기간 내 AS 방법 등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차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불매운동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본사 입장에서는 판매 모델 축소는 물론 철수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철수 후 부실한 차량 AS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닛산 코리아 측은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을 전제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닛산 코리아가 그동안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왔던 것처럼 향후에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둘러 공식 입장을 밝혀 고객 혼란을 막겠다는 의미다. 회사 관계자는 철수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말도 할 게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처음 철수 검토 소식을 들었을 땐 그냥 카더라겠지 정도의 터무니없는 소식이라 생각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미 올해 출시 예정 모델들을 예고하면서 신형 알티마, 엑스트레일까지 출시한 한국 닛산이 갑자기 철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었다. 분명 요즘의 불매운동의 여파로 판매에 제동이 걸린 건 맞지만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을 하긴 한 건가 싶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게 실제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진짜 몇 초간 멍했었다. 분명 필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 필자의 생각과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보겠다. 우선 간단히 한국 닛산에 대해 짚어보겠다. 2004년에 본격적으로 한국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혼다와 토요타에 비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반은 인피니티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모의야 많겠지만 수입차 고급차라는 고정관념도 남아있던 시기였다는 것이 한 몫을 할 것이다. 뭐? 그래서 본격적으로 닛산이 수입된 건 2008년 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로그와 무라노의 투트랙 전략으로 꽤 많이 팔아치웠다. 큐브는 가수 겸 연예인이신 이효리 씨의 MR로 알려져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알티마 역시 어코드와 캠리의 경쟁차로 자리 잡았었다. 그런데 이런 닛산이 불매운동의 여파로 철수를 검토한다? 뭐 실제로도 올해 8월 닛산 판매량을 보면 58대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 줄었다. 토요타, 혼다에 비해 엄청난 하락세다. 이 자료대로라면 한국 닛산이 아주 불쌍해서 서러울 정도다. 이 정도면 정말로 철수해도 뭐라 할 말이 없어 보이는가? 그런데 필자는 좀 다르게 본다. 거의 모든 뉴스 기사가 불매운동이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세히 조금만 들여다봐도 징조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1. 예전부터 나타난 부진. 앞 문단에서 언급한 얘기론 닛산은 진출 초반에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빈약한 라인업과 경쟁사의 신차 공세로 맥을 못 주며 점유율은 하루가 다르게 하락했다. 특히 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 격해진다. 2016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 슈크, 패스파인더, 맥시마 같은 신차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나마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던 캐시카이마저도 디젤 게이트에 휩쓸려 판매 중단을 처분받았다. 현재는 싼 가격을 무기로 겨우 먹고 살고 있던 얘기다. 간혹 신문사에서 불매운동의 여파로 2019년 1에서 8월 인피니티 브랜드 포함 3,500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고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한 수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불매운동이 시작한 시기를 생각해보자. 불매운동은 7월에서 9월, 즉 두 달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래서 6월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냥 올해의 닛산은 불매운동과 상관없이 처참한 결과를 보였다는 얘기다. 이는 그래프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예 2019년 자료를 뺀 그래프를 준비해왔다. 대체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닛산의 판매량과 매출 추이를 보면 예전부터 한국 닛산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회사 상황도 모르고 한국 철수를 단지 불매운동 탓으로 돌리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B. 연속된 라인업 실수. 한국 닛산은 이상하리만큼 라인업에 문제가 많다. 일단 현재까지 판매된 차종은 총 12종인데 이 중에서 단종된 로그, 슈크, GTR, 큐브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먼저 엑스트레일과 패스파인더는 각각 2013년과 2012년에 출시된 노후 모델이다. 그리고 370Z는 애초에 많이 팔리기 어려운 모델이며 리프도 전기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한국 닛산에게 남는 차종은 무라노, 알티마, 맥시마 정도.
그런데 이마저도 경쟁에 밀려 공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국 닛산이 들여올 모델이 없어서 그런 걸까? 전혀 아니다. 일단 픽업트럭인 나바라가 있다. 포드 레인저, 콜로라도와 동급의 픽업으로 현재의 픽업 시장을 봐선 승산이 있다. 그리고 킥스가 있다. 예전 수입한 조크가 특이한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갈렸다만 킥스는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뜨거운 소형 SUV라서 분위기를 이끌기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라도 있다. 모 마이크라의 경쟁력은 수십 년간 증명되었고 재작년에 신형 모델이 출시된 비교적 신차다. 이외에도 조크 신형, 베르사, 센트라 등등이 있는데 왜 수입을 안 했을까? 분명 노후 차종을 출시하는 것보단 큰 효과를 봤을 것이다. 한국 닛산은 기회가 있었지만 발로 뻥 차버린 꼴이다. 닛산이 이 시국에 무책임한 탈출을 실행에 옮기게 될까? 물론 표면적으로 네티즌들은 성공을 자축하겠지만 사실 속사정은 다르다. 일단 국산차와 간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던 브랜드가 철수하게 된다면 국산차의 독주는 더욱 지속될 것이며 소비자에게도 여러 선택지가 사라지게 되는 꼴이다. 과연 한국 닛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